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서영아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네? 제가 충격적인 소식 하나 가지고 왔잖아요. 네, 어떤 건가요? 아니, 내일 또 비가 온대요. 요새 주말마다 비가 오는 것 같아요. 모두가 그러니까요. 주말을 기다리시는데 저는 세차를 최근에 했는데 큰일 났네요. 그러니까 원래 그러잖아요. 그 세차하면 다음날 비 오고 내가 주식 매수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고. 그건 너무 위험한데요. 네. 네. 아니,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네. 네. 근데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뭐 중간 전략이라든가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종목을 사고 그냥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대응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식. 오늘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잘 또 알려주실 겁니까?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듬직한데 사실 뭐 내일 또 비가 온다고 하니까 오늘 저희 종목상담 밀리고 함께 하시면서 비 오기 전에 그 우울한 기분을 좀 기분 좋은 기분을 좀 바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상담 119이고요. 이분은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한 이 시간만 기다리셨다면요. 지금 바로 전화, 문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세요. 저희 전화상담 같은 경우에는요.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 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오늘도 열려있습니다.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으셔서 지금 바로 고민들 올려주시면요. 서용호 전문가님께 상담 도와드리고요. 제가 1부 때 정말 좋은 거 많이 뽑아드렸거든요. 네. 네. 2부 때도 제가 열심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저희 서용호 전문가님의 비법도 챙겨가실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당첨 확률이 더 올라갈까요? 응원의 메시지를 제 이름과 함께 보내주시면 좀 더 당첨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전 매매 기법이 담겨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기법이 있는지 힌트 조금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항상 주식 투자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투트랙 전략을 말씀드리거든요. 투트랙이요? 단기 트레이딩도 어느 정도는 하되 좀 가치주로서의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재무제표를 보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함께 녹아 있습니다. 와, 정말 실전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담아있는 기법이고요. 저희가 USB를 또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전문가님의 성함 넣어서 응원의 문자 보내주시면요. 당첨 확률 더더욱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분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 나는 장중에 문자 체험도 한번 신청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 저희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문자만 보내주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건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장중에 이제 장 초반에 네. 시작 전에 좀 매수할 만한 종목이라든가 그다음에 시황 뉴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매도 타이밍도 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만 쏙쏙 알려드리는 그런 문자네요. 네, 맞습니다. 네, 3일 동안 체험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 단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문자로 많이들 신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금요일에 함께하는 종목상담 119 주말에 여러분들이 보다 편히 쉴 수 있도록 저희가 오늘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릴 준비 되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저희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상담 119 출발해보겠습니다. 종목상담 119 출발! 네, 종목상담 119 금요일 7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 뭐 주말에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그 단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식시장도 보시면 굉장히 좀 강하게 또 흐름들이 좀 괜찮은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는 점에서는 다시 한번 좀 주식 투자를 하시기에 좀 편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내 종목이 가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요.
또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을 느끼시거나 소외감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종목상담 지금 신청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종목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 노란톡을 또 통해서도 좀 가능하니까요. 함께 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로 스캔을 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될 거고요. 스캔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서용원이라고 보내주시면 노란톡 참여 안내 방법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름과 함께 또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USB, 아까 전에 우리 은배씨께 설명해 주신 USB에 대한 부분들도 다섯 분 추첨해서 방송 끝나고 좀 알려드리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없지만 목요일마다 이 방송이 끝나고 공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종목 상담도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략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고 특히 어제 말씀드렸던 넷마블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자세한 전략들까지도 좀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들 항상 목요일 저녁에 8시에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 참여 가능합니다. 샵 3772번으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오늘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과 사이트를 안내를 해드리고 있다는 점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트를 들어가는 방법에 대한 부분 문자로 통해서도 설명이 되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좀 들어오시는 방법을 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요. 포털에 여러분들 종목상담 119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한 개의 사이트가 열리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 은별 씨 얼굴이 되게 크게 나오는 부분인데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요. 여러분들 좀 방송 안내와 함께 가운데 제 얼굴이 보일 겁니다. 조금 다르게 생겼다라고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저 이름을 보시면 제 이름이니까 지금은 예정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4월 22일 목요일 20시, 8시부터 9시까지 좀 참여할 수 있게끔 저기서 빨간불이 번쩍번쩍 할 거예요. 그럼 그때 여러분 들어오셔가지고 이 사이트를 좀 즐겨찾기를 해놓으시면 충분히 좀 들어오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을 시작을 해보기 이전에 우리가 우선은 좀 시황에 대한 부분들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좀 이어가 보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코스피 지수는 0.13%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었죠. 3,200포인트를 장중에 좀 터치를 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줬습니다만 미국 시장이 강한 거에 비하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흐름들을 살펴보면은 장 초반에 고점을 형성하고 장중 한때 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좀 올려놨다라는 점에서는 시장에 대한 흐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로서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 1,020포인트, 이제 1,000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안착이 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점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흐름들이나 지수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환율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요. 최근 환율의 흐름들을 보시면은 상당히 좀 안정권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1,116원대거든요. 사실 불과 3월 달까지만 해도 1,145원대까지도 올라갔던 흐름들이었는데 워낙 강세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점, 그 얘기는 달러가 약세로 가고 원화 강세로 가면서 우리나라 시장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이 갖춰지고 있다는 점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월 달에 외국인 수급들이 강하게 좀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들 좀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기분 좋은 소식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관심 종목으로 좀 드렸던 넷마블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 저점 대비 4% 정도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사실 아직 못 잡으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략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우선은 제2나라라는 게임 출시 기대감이 오늘 뭐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도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카카오 뱅크의 4%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 최근에 예스24가 카카오 뱅크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라면서 급등했던 흐름들을 보셨을 겁니다. 지금은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만 예스24는 2% 지분을 갖고 있는데 넷마블은 조금 무거운 감은 있지만 지분은 더 많다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수혜주로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정권 자리에서는 여전히 좀 관심권으로 좀 넣어두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서 관심 종목으로 또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부분들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종목 상담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은별 씨께서 어떻게 참여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은별 씨 설명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촉촉한 봄비가 내렸죠. 봄비가 그친 뒤에는 황사가 다시 밀려왔습니다. 내일 강한 소나기가 시원하게 내리면서 이런 황사를 조금씩 껴준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들을 서용원 전문가님의 시원한 종목 상담으로 한번 해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깨끗하게 저희가 치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 종목에 대한 고민들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제가 그 참여 방법 저희가 힘차게 알려드릴게요.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 상담이 열려 있고요. 지금 아래에 참여 방법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전화상담 번호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상담 번호 같은 경우에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입니다. 저희 유튜브 실시간 상담도 가능합니다. 잠시 후에 서용원 전문가님께서 상담 도와드리고 나면 제가 돌림판을 또 힘차게 돌려서 푸짐한 선물까지 방방 챙겨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은 물론이고요. 이렇게 푸짐한 선물도 받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 저희 종목상담 119뿐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말 특별한 종목상담 119에 정말 특별한 선물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서용원 전문가님의 비법을 챙겨가실 수 있는 건데요. 전문가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USB, 오늘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참여 방법은요, 특별한 선물이지만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과 함께 응원의 문구를 보내주세요. 저희가 빨리 보내면 빨리 보낼수록 당첨 확률이 더더욱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핸드폰을 켜신 다음에 문자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종목 고민 아니면 USB 신청 등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3일 문자 체험권 신청도 자동으로 접수가 되는데요. 나는 종목 고민도 없고 전략보다는 문자 체험 좀 이용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 단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중에 문자 리딩을 받을 수 있는 체험권입니다. 오늘도 정말 너무 많은 것을 드려서 제가 말하기가 힘들 정도인데 이러한 다양한 혜택들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저희 119 가족분들께서 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종목상담 119 지금 2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6시에는 저희 황주면 대표님이 함께하고 있고요. 금요일 6시에는 오현지 팀장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죠. 저희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7시에는요, 서용원 전문가님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종목상담 119와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시길 바라면서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상담 119 종목 고민들 빠르게 해결하러 본격적으로 출발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네, 본격적으로 종목상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당첨이 안 되시는 분들은 사실 다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는 많은 분들을 못 해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안 되신 분들은 노란톡 지금 들어오시면 됩니다. QR코드로 스캔을 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서용원 함께, 그 다음에 응원의 메시지 함께 보내시면 USB 당첨까지 여러분들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USB에는 제가 아까 전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볼 수 있는 기술적 분석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주식시장을 보는 방법과 그 다음에 재무 분석에 대한 부분들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요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니까요. 특히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 나오고 5월 달에 뭐 상장 폐지 종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내 종목이 좀 궁금하다, 직접 한번 분석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특히 USB를 받아보시면 공부하셔서 좀 보실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 점 참고해서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요, 전화 한번 받아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네, 현대 그린푸드. 네. 16,000원, 6.51%요. 네. 6.51%. 네, 일단 현대그린푸드를 좀 관심 있게 보는 부분들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고 계시는 건가요? 네네네. 그래서 언제쯤 매수를 하셨나요? 이게 제가 3월달이요. 3월달에 사셨어요? 네네. 그러면 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홀딩 관점으로 좀 지켜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조금 네. 조정권이 나온다라면은 또 분할 매수로 좀 비중을 더 늘려 나가시는 전략도 좀 괜찮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현대그린푸드 같은 경우에는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단체 급식 그다음에 뭐 식품 유통, 식자재 유통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좀 매출의 증가폭이 좀 상당히 완만하게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영업이익은 조금 감소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지만 매출액이 좀 증가하고 있고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늘어나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파이는 좀 성장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최근에 좀 여의도에서 가장 핫했던 것 중에 현대서울이 백화점이 오픈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 네. 푸드코트에 대한 매출도 현대그린푸드가 또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의 모멘텀이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2021년도 네. 실적은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구간에서 이 기업의 청산 가치를 살펴보면은 18,000원이거든요. 그럼 18,000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현재 주식을 다 현금화해가지고 주주들에게 얼마씩 돌릴 수 있어라고 하는 게 18,000원이에요. 근데 현재 주가 가격은 9,900원이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할인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멘텀을 좀 받고 거래가 들어온다라면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차트 보면서 좀 살펴보시면 일봉상으로는 사실 좀 상승이 나온 것 같은 흐름들이실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추세 상승이 본격적으로 좀 나오진 않았다라고 봐요. 좀 완만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런 종목들이 약간 좀 경기 민감주로서 움직이기보다는 조금 이제 가치주로서의 좀 더딘 경향들은 있을 수 있지만 주봉상의 흐름들을 보면 여전히 바닥권이라는 점을 노려보신다라면 저는 지금 가격에서 적어도 12,000원, 12,500원짜리까지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도 좀 들어왔고요.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선 홀딩 관점으로 보시고 오히려 네. 뭐 9,000원 이하권이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지만 마냥 나온다. 그때 돼서는 저는 비중을 좀 더 늘리시는 전략도 괜찮으니까 조금 여유를 갖고 좀 보신다라면 충분할 것 같고 12,500원 일부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또 추가 상승도 좀 노려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좀 편안하게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시고요. 또 은별 네. 씨께서 선물 안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네, 씨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담은 괜찮으셨어요? 네네, 만족스러웠어요. 아유, 만족스러워서 다행이시네. 제가 또 만족스러운 선물 또 드려야 될 텐데 말이죠. 네. 네. 우리 시청자님, 현대 그린푸드 갖고 계신다고 했는데, 무슨 색깔 네. 가장 좋아하세요? 무슨 색깔이요? 네. 저는 노란색이요. 노란색이요? 제가 입고 있는 노란색 좋아하시군요. 하지만, 네. 주식은 빨간색이 가장 좋겠죠. 우리 시청자님께서 네. 네. 레드푸드라고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돌림판 돌려볼게요. 네. 네. 현대그린푸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현대그린푸드가 장대 양공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제가 돌림판 돌려봤는데 아메리카노 두 잔이 네. 당첨이 되셨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두 잔이니까 좀 여유롭게 더 마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한 달 정도 네. 기다려주시면 문자로 선물 발송됩니다. 네. 네, 수익 실현 잘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께서 상담 끝나고 나서 만족스럽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정말 다행입니다. 저희가 남은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좋은 상담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기쁨을 드릴 만한 선물도 푸짐하게 계속 뽑아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시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지금 아래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상담은요.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 고민들 보내주실 때 한 번만 보내주셔도 돼요. 여러분들의 고민들 빠르게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서용원 전문가님의 비법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종목상담 119 이 시간에만 전문가님의 비법이 담긴 USB를 추첨을 통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최대한 많은 분들께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5분을 추첨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서영원 전문가님의 성함과 함께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니까요. 채널 돌리시면 안 돼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당첨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까지 부탁드립니다. 3일 문자 체험권 역시나 접수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전문가님의 성함 단 세 글자 다들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서용원 이렇게만 적어서 보내주셔도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여러분들의 고민들과 함께 USB 신청까지 많이들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저희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하러 또 떠나볼게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만족스럽게 좀 상담이 되셨다고 하니까 정말 저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일단 여러분들 좀 많은 신청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문자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좀 판단이 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당첨이 안 되셨다 하더라도 노란톡 참여하셔가지고 QR코드 들어오시면 제가 다음 주 또 장중에 또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용원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또 종목 상담 많이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화 한번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 하나생명 3,400원에 30%입니다. 네, 하나생명 3,400원에 비중 30%이시고요. 예. 네, 어떻게 좀 투자 관점으로 좀 보고 계신 건가요? 2월 달에 이게 금리 인상 이슈 때문에 이제 네. 금융주하고 보험주 쪽 보다가 하나생명을 매수하게 됐는데 네네. 이 기대만큼 아직 수익률이 지지부진해가지고 네. 그래서 종목 3단 신청하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보험주들은 금리 인상에 따른 좀 수혜로서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최근에 좀 경기가 좀 나아지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올라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다시 뭐 국채금리도 안정을 좀 찾아가면서 조금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보험 종목들이 조금 움직임이 좀 덜한 부분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금리 인상 기조로 갈 것이냐라고 본다라면 이번에 어제 있었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아직 금리가 동결이 되긴 했으나 최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은 사실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이 어느 정도는 좀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금통위에서의 이주열 총재의 발언들을 살펴보면 물가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이것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스탠스가 나왔지만 결국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미국 경제가 어제도 소매 판매가 증가했듯이 이런 실질 경제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상승이. 그럼 먼저 테이퍼링이 우선 되고 그다음에 금리 기조로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장투 관점에서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하나생명의 메리트는 좋다라고 봐요. 특히 2020년도 실적이 워낙 좋았잖아요. 영업이익이 3천억을 기록을 했고 얘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청산가치도 15,000원이라고 본다라면 사실 상당히 할인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부터 지금 차트를 보면 설명을 좀 드리면 20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상당히 한 2, 3년 기간 동안 그죠?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줬는데 사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미 금리 상승 기조로 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조금 더딘 부분들은 있지만 최근 바닥권에서 하나생명의 월봉을 보면은 거래량이 좀 들어온 부분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보면 현재 가격 스탠스보다는 더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4등분 선으로 나눴을 때 일단 1차 가격대는 한 4,400원까지도 좀 열어놓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근데 4,400원 이상의 흐름들은 5,000원 정도까지는 저는 좀 열어놓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이 나는 조금 시간을 갖고 볼 거예요라고 한다라면 좀 그 가격은 괜찮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비중을 좀 줄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종목을 한 1년 이상 지켜본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30% 비중은 좀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좀 수익권이 나오는 자리에서는 비중을 한 10% 정도 덜어내셔서 저는 한 20% 정도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굉장히 좀 메리트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신다라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은 좀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시간은 조금 딜레이 될 수 있으나 좀 장기 관점에서는 뭐 여유롭게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시각 자체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한번 좀 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은별 씨께서 네. 선물 안내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네, 저녁 식사는 하셨나요? 예, 밥 먹었습니다. 아, 맛있는 거 드셨어요? 네, 곱게탕을 네. 맛있게 끓여줘가지고요. 오, 정말요. 수익 실현 많이 하셔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드려야겠네요, 그죠? 그럼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전자님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제가 한번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맛있는 선물 나와가지고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사 먹을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열심히 돌려볼게요.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 둘, 셋! 과연 우리 시청자님께서 만족스러우실 만한 선물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돌림판을 돌려봤는데 치킨 8조각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 햄버거 세트가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우와! 우와! 괜찮으세요, 햄버거 세트? 예, 아이하고 나눠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유,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문자로 선물 가는데요. 한 달 정도 좀 기다려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행복하시고요. 주말 잘 보내세요.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하는 저희 종목상담 119 빠르게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고요.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는 시간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맛있는 걸 뭐 드셨다고 하니까 저도 좀 갑자기 배가 고파지는데 여러분들의 굶주려있는 주식에 대한 갈망과 열망 저희가 또 한 시간 동안 빠르게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상담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차용호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궁금하시다고요? 저희 USB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전문가님의 성함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서용원 이렇게 세 글자와 함께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발표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채널 돌리시지 마시고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3일 문자 체험권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장중에 문자 리딩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아주 특별한 기회를 3일 동안 체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문자만 보내주셔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정말 간편하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정말 정말 중요한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오늘은 선물이 그래도 되게 잘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 마음 가볍고 주식도 이제 앞으로도 좋아질 종목들을 좀 들고 계신 것 같아서 저 한결 마음이 좀 가벼운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USB 신청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보내주고 계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5분밖에 드리지 못한다라는 점을 너무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도 기회가 있으니까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USB를 신청하셔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772번으로 제 이름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함께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USB 당첨 5분 선점해서 보내드리니까요. 300분 이상의 강의를 여러분도 받아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좀 공부하셔가지고 이제 종목 상담을 제가 해드리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분석할 수 있는 기회도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또 전화 상담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대한해운이고요. 네. 3,160원의 비중 10%입니다. 3,116원이요? 네. 3,160원의 비중 10%. 이 종목 지금 가격대를 보면 예. 최근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사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바로 유상증자 때문에 푹 떨어졌을 때였어요. 네. 그럼 이 종목을 유상증자 때문에 떨어졌을 때 사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 평소에 저기 해운 쪽을 보고 있었는데요. 네. 다른 쪽은 계속 높아서 못 사고 있다가 네. 대한해운이 떨어지길래 이제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유상증자를 기회로 보고 그죠?
예. 아, 맞습니다. 저는 지금 뭐 시청자님이 보신 대로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최근 유상증자 발표가 사실 유상증자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사실 해운업황이 지금 개선되는 상황에서 훨씬 더 이제 기업이 좀 더 도약을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는데 유상증자는 이제 주주 배정 방식과 일반 공모 방식을 함께 보통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3자 배정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누군가에게 투자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에게 투자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주주들에게 요청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최근에 그래서 기사난 흐름들을 보면 기존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유상증자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좀 접근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사실 일시적으로 좀 충격이 나온 거는 사실 이 유상증자라고 하는 것은 좀 기계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떨어진다라는 게 이제 보통 책에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는 일시적인 수급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모르고 접근하셨던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의 투자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가가 떨어져 버리니까 이제 패닉 상태로 너도나도 던져버리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과 또 최근에 연기금이 좀 매도를 많이 하죠. 근데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연기금은 주식을 늘린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좀 그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접고 가야 될 것 같고 일단은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저는 홀딩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특히 올해 실적들이 워낙 좋았죠. 워낙 좋은 모습이었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해운업황의 앞으로 흐름들 지금 소매 판매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증가하고 있고 지금 폭발적인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해운업황에 대한 흐름들에서는 대한해운은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봐요. 근데 당분간은 좀 수급에 대한 좀 등락 거듭만 좀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저는 그냥 그대로 지켜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굉장히 공포스럽게 떨어진 부분이지만 이 자리에 사셨다고 하니까 저는 뭐 이 정도로 견뎌내실 거라고 봐요. 그리고 사실 크게 떨어졌지만 거래량은 많지 않았습니다. 주봉상으로 보시면 이 주에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근데 거래량이 없다라는 것은 기존의 매집돼서 들어왔던 물량들의 매도 물량이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만약에 다시 한번 2,500원까지 출렁거린다. 저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잡아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적어도 지금 자리서부터 전고점 자리인 3,800원 자리까지도 저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3,800원 자리 올라왔을 때는 일부는 좀 매도를 해보시고 나머지는 이제 1분기 실적이나 앞으로 실적들의 좀 전망치를 보시면서 좀 장기 투자 관점에서도 좀 매력도는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니까요. 네, 그 점들 감안하셔서 편안하게 한번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음이 편해졌네요. 아주. 네, 이렇게 한번 좀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또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은별 씨께서 선물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돌려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른 해운주들 잘 가는데 좀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조금 답답했죠. 네, 그래도 이렇게 좀 속 시원한 목소리를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고민은 많이 해결되셨나요? 네, 아주 마음이 편해졌어요, 진짜. 아, 다행입니다. 주말 좀 푹 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해결되셨다고 채널 돌리시면 안 되고 끝까지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돌림판 돌려 선물 드릴 텐데 시청자님께서 또 해운주다 보니까 돌림판 구골에 순항합시다 라고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순항이라고 외쳐주세요. 아, 네. 네. 순항합시다. 네, 순항하기 바랍니다. 우리 시청자님의 뭐 종목도 다 물론이고요. 시청자님들의 그 수익도 순항하시길 바라면서 돌림판을 돌려봤는데 순항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분과 유리상품 나왔어요. 아우, 좋네요, 아주. 네, 시청자님 저희가 이 전문가 유료상품 활용하시면 수익을 또 극대화할 수도 있으니까요. 최대한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전화로 연락하거든요. 전화 꼭 받아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성원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님들과 함께하고 있는 종목상담 119. 내가 갖고 있는 종목 고민 보내도 될까? 조금 작은 것 같은데, 너무 작은 고민인 것 같은데 사실 모두가 다 그러한 주식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서만 앓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이 시간 동안 즐기시면서 고민까지 해결해 가시길 바랄게요.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 상담 가능합니다. 전화상담 번호 023772-0256번 열려 있고요. 문자상담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입니다.
저희 이렇게 상담하고 나면 돌림판 돌리는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고민 해결뿐만 아니라 서용원 전문가님의 비법도 챙겨가세요. 비법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 세 글자를 넣어서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더욱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희 3일 문자 체험권까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세 글자만 보내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빠르게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네, 또 오늘 상품이 정말 좋네요. 골고루 먹을 것도 나오고 전문가 유료 상품도 나오고 하니까 또 들어오시면 제가 또 계속 지속적으로 좀 컨트롤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좀 마음이 편안하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종목 상담이 신청이 안 됐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밑에 하단에 나오는 자막 QR코드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노란톡에서도 참여가 가능하세요. 노란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침에 시황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간혹 또 종목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종목 상담을 또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니까요. 바쁘신 분들은 장중에 또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고 거기다 덤으로 응원의 메시지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다섯 분 추첨해서 또 USB까지도 나가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문자 상담 한번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문자를 정말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오늘 어떤 분을 해드릴지 궁금한데 6455님이 보내주셨어요. 6455님이 로보스타를 보내주셨습니다. 3만 100원 20%. 똑똑한 주식박사 서용원 전문가님 방송으로 많이 보고 도움받고 있어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로보로보보다 엉덩이가 무거운데 투자 전략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로보스타나 로보로보 두 종목을 언급하셨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종목에 대한 부분들에서 좀 테마성으로 좀 접근하셨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로보스타가 더 엉덩이 가볍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관점에서는 좀 홀딩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사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이번 주 아니면 지난주 말 그쪽에서 사신 것 같아서 안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지금 로보스타가 훨씬 더 변동성이 큽니다. 이 지금 화면 보이시는 게 로보스타의 차트고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더 안 가요. 더 안 가는 모습도 나타나주고 있는데 또 그 로보로보 갖고 계신 분들이 또 속상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좀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로보스타 같은 경우 로보로보 로보스타뿐만 아니라 이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특히 로보스타가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가는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최근 흐름들을 살펴보면 실적 장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종목들이 연속적으로 탄력을 좀 만들어내지 못하고 한번 번쩍했다가 거래량 쭉 줄어들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들만 나와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횡보하고 있다가 다시 한번 또 테마성의 움직임들이 이어지는 자리에서는 강하게 좀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현재 구간에서는 홀딩 관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비중이 근데 20%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27,000억까지 조정이 나오면 추가 매수하는 전략은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평단가 맞추려 하더라도 비중이 그러면 뭐 30% 40%까지 늘어나게 되면 그럴 만한 좀 종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좀 짧게 잡아드리면 28,000원 자리를 좀 손절가를 좀 잡고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번쩍이는 자리를 이용해서 좀 매도를 하시되 지금 자리에서는 뉴스와 함께 나온다라면은 32,500원이 넘어가겠지만 뉴스 없이 그냥 기간 조정에 따라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라면 32,500원이 저항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2,000원 전후부터 이제 분할 매도를 해나가시면서 짧게 좀 수익 실현하셔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시는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 점 참고해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유튜브에 올려주신 분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래님께서 한진이라는 종목을 올려주셨어요. 4만 200원에 20% 비중. 서영호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아주 어린 주린입니다. 한진 4만 200원에 20% 매수하고 있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어야 할지 팔아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한진 한번 보겠습니다. 주린이셨으면 한진을 매수하게 된 부분들이 상당히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 종목을 매수하게 된 계기가 뭘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가격대가 매수가예요.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한 10% 정도를 좀 덜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한진 자체의 펀더멘탈이나 기업의 흐름들, 특히 2020년도의 실적들 이런 부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지금 사실 주가의 흐름들에서는 당장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모멘텀을 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가격대에서 20만 원을 갖고 있으면 추가적으로 좀 더 밀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을 권해드리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주린이라고 하시니까 저는 매수가 위에서는 일단은 절반을 매도하시거나 아니면 시간적인 좀 여유를 갖고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다시 매도했다가 다시 관심 꺼내요. 왜냐하면요, 이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리면 현재 구간에서 추세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보시면 이 저점에 대한 부분들을 유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거래가 터지는 모습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전부 매물대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조금 무거운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추세에 대한 부분들이 전환이 돼야 되고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지지라인대를 보이면서 쌍바닥자리를 만들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37,000원대에도 구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행히 매수가시니까 저는 매도했다 다시 보시던가 아니면 절반을 매도했다가 다시 좀 난 길게 볼 거야 하시면은 좀 더 만약에 38,000원까지 조정 나오면 다시 그때 재편입하는 이런 전략들이 좀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은 조금 타이밍 자체는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라는 점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실적은 좋아요. 근데 현재 구간에서 당장 움직일 만한 차트의 흐름들을 보이고 있진 않다라는 점들을 감안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문자 상담하고 유튜브 상담 두 분을 진행을 해드렸는데요. 두 분께도 선물 안내 우리 은별 씨께 도와주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네, 문자와 유튜브 상담 받으신 분들도 선물을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제가 한 분 한 분씩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로봇 관련주를 상담 받으셨습니다. 6455번님 로봇스타 상담을 받으셨고요. 똑똑한 주식 박사라고 서용원 전문가님을 지칭해 주셨는데 시청자님께서는 수익 박사가 되길 기원하면서 돌림판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주식으로 수익 박사 되세요.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돌림판을 힘차게 돌려봤는데 오늘 좀 좋은 선물 많이 나오거든요. 이번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응원의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시청자님 꼭 로봇스타 로보로보 그 이상으로 수익률이 많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번에는요, 유튜브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 주신 강상래님 일부부터 계속해서 댓글 남겨주셨는데 상담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한지 상담 받으셨네요. 제가 뭐 힘차게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대박나세요. 우리 강상래님 주린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승승장구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식으로 부자 되세요. 과연 선물은 아주 여유로운 아메리카노 한 잔이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해 당첨이 되셨기 때문에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시청자님 유튜브 닉네임, 오늘 날짜, 당첨되신 선물명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한 달 정도 기다려주시면은 문자로 선물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서용원 전문가님 USB 원한다는 분들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지금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이렇게 세 글자와 함께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잠시 후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당첨자 추첨을 통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일 장중 문자 체험권 역시나 문자로 신청을 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연락을 드립니다. 전문가님 성함 다들 알고 계시죠?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서용원 이렇게 정확하게 넣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당첨 확률이 더더욱 올라갑니다. 꼭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종목 상담 119 참여 방법 정말 다양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참여 방법대로 참여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전략도 함께 알아봐야겠죠. 전문가님 다음 주 전략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을 좀 종목 상담을 받으리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한 점 너무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금 당장 노란톡으로 좀 들어오셔서 제가 또 주중에 봐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밑에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문자로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서용원 적어서 지금 보내주시면 여러분 바로 참여 안내 방법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에서 친절하게 해주세요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친절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에서 구구절절 제가 종목 상담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문자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오셔서 함께 좀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관심 종목하고 다음 주 전략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아까 전에 넷마블 말씀드린 것도 여러분들 관심 있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관심 종목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좀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휠라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의류 브랜드라고 볼 수 있겠죠. 원래 휠라홀딩스는 해외 거였어요. 근데 우리나라 휠라코리아가 너무 매출이 좋고 괜찮아서 인수를 함으로써 대한민국 브랜드가 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대한민국 브랜드가 되면서 오히려 또 해외 쪽의 브랜드 인지도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매출이 상당히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로 보여줄 수 있겠고요. 올해 실적도 보시면 한 3,000억대 정도 매출이 좀 기록된 모습이고 최근 해외 브랜드 인지도로서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4,000억 정도의 컨센서스도 나오고 있다라는 점들도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유보율도 2,000%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조금 안정적으로 굉장히 좀 괜찮은 좀 재무 구조를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안전하면서 좀 꾸준하게 좀 볼 수 있는 종목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좀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보시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바닥을 다진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를 넘는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서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좀 판단이 돼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오늘 외국인들이 30만 주가 들어왔고요. 기관들이 12만 8천 주가 들어왔는데 특히 연기금에서 최근 3거래일 동안 올해 들어오면서 5만 주 이상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이런 종목들 좀 추세를 타고 가는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4만 6천 원 이하권, 지금 종가가 4만 5,800 원이거든요. 4만 6천 원 이하권에서 4만 3천 원 사이 좀 조정권 자리를 이용해서 좀 보시고 만약에 조정이 깊지 않으면 여러분들 비중을 담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한 번에 그렇다고 4만 6천 원에서 뭐 20%, 30% 이렇게 사시지 마시고요.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항상 분할 매수가 습관화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이 종목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1차 목표가는 전고점 자리 4만 8천 원을 좀 잡아드리지만 추가적인 상승 5만 원까지 도 좀 살펴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48,000원 자리에서 일부 분할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끌고 가시는 전략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요. 40,000원 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서 휠라홀딩스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좀 종목에 대한 부분들도 살펴드렸고요. 다음 주 시장 전략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나라 시장이 좀 상당히 괜찮습니다. 물론 미국 시장 같은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도 상당히 선방하고 있으면서 전고점자 3,200 가까이 올라왔고 코스닥은 뭐 1,000포인트를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흐름들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물론 개인 투자분들이 5월 달에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데 생각보다 그러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그래도 어쨌든 주가는 좀 무난하게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1분기가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1분기 실적 시즌에서는 정말 집중해 보셔야 될 거고 내 종목의 실적이 괜찮은가에 대한 부분들 적어도 영업이익이 영업 적자가 혹시 4년 연속 적자가 진행이 됐다 이런 종목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피하고 실적 개선세가 꾸준히 나오는 종목들 이런 휠다홀딩스 같은 경우 실적이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는 전략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서 좀 살펴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어제와 오늘 이어서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또 항상 목요일마다 제가 여러분들 공개 방송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 홈페이지를 알고 계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22일 날 목요일 저녁 8시에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되는데요. 샵 3772번으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 참여 안내 방법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여러분들 포털 사이트에서 종목 상담 119를 검색하시면 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별 씨 나오면서 여기서 화면 좀 접속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될 테니까요. 그렇게 여러분 참여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한 주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저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함께한 이 시간이 큰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서용원 전문가님의 비법을 받아갈 수 있는 정말 정말 소중한 기회. 오늘은 어떤 분께서 당첨이 되셨을까요? 당첨자 발표를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섯 분께서 당첨이 되셨고요. 당첨되신 분들 지금 바로 내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성함과 주소를 보내주십시오. 성함 주소 보내주실 때 정확하게 보내주셔야지 저희가 선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저희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다음 주인 월요일에는 7시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 찾아올 예정입니다. 홍 프로님과 함께하는 종목상담 119 그 꼭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주말 동안은 푹 쉬신 다음에 체력 조절도 잘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여러분들!